마지막이에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기도 하고요. 신실을 아는 게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이해해요. 저 역시 괴로워요. 오랫동안 정성들여 쌓아올린 모래성은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괴롭다는 걸 넘어서 지나온 세월이 허상이 되어버린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바로잡고 싶었어요. 마지막 진실은 뿅! 너지! 삐랑 돌고 싶었는데 너가 귀찮아서 끊어버린 거지. 이제 한 명 고용해서 파울리누스, 막시민을 요 아래로 보내고 파울리누스 요쪽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관리 시작. 하면 일단 일시정지 바로 해주고. 그렇지? 뭐 버려진 테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폭력 조수는 가고, 여기는 베라 하고, 잠깐만. 여기는 그럴까? 파울리누스? 여기 청소로 클루이가 가고, 합리주의자? 때리는 거 낙천주의자? 하고, 백스. 하고, 얘 청소는 합리주의자. 111 테디입니다. 버튼은 110 버튼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심판셋 뜨면 안 돼. 심판셋 저 아래 부서에 떠야 되는데? 엑소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딴딴딴딴. 오케이 해서 평화사 가고, 청소는 아무나 보내고, 얘는 한조는 평화주의자들이 한조를 잘해요, 여러분들.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조를 잘해. 그래서 이제 한조를 보면서 초코 머핀 한 조각 뜯어먹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청소는, 잠깐, 청소는 경험치 줘야 되는데. 파울린스 갈게요. 아니 잠깐만, 파울린스 안돼. 아 그냥 대봉이 한번 가자. 여기는 제이크. 드디어 정신. 아니야, 정신 안 났어. 아, 클립하지 마. 오케이. 얘는 그럼 한번 안아줬으니까 하우가 가서 놀아줘봅시다.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아, 둘 다 안되네? 잠깐만. 합리낙점. 그럼 평화주의자 얘밖에 없는데? 일단 얘가 안아주러 갈게요. 여기는 존슨. 하고 여기는 그러면은 아카시아 갈게요. 멘탈도 안 터지고 데미지도 안 받아. 걱정을 안 해도 돼. 지 미녀와 야수는 파울리누스가 들어가고, 경험치 줘야 되죠, 애들? 슬슬? 자, 그래서 브라운 하고, 여기 부서져 가는 갑옷은 때리면 안 되죠?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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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평화 이거 한번 안아주고 기억 잘해야 돼요 저거. 테디 기억 못하면 바로 포기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밥은 잠깐 원칙 주장 아니면 돼. 딴딴딴딴딴 으금 아저씨도 엔젤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테디는 그냥 관찰만 해주고 이제 까먹었으니까 그냥 냅둘게요. 청소 아무 나가고 딴딴 아니 이분들 진짜 왜 이래 오늘. 딴딴딴 평화 1 주고 팩트 폭격 기가 파울린스 들어갈게요. 에너지 거의 다 모았죠? 딴딴딴딴딴딴 오케이 맥스 들어가고 여기는 낙천주의자 청소 들어가서 최대한 그냥 경험치 뽑아낼게요. 아니 밤이어도 풀지 마세요. 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고. 스위치 켜!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옛날 옛적에 회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훌륭한 AI가 있었어요. 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지? 그 AI는 너무나 똑똑함 나오지?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샀죠.
AI 주위에 머물렀던 사람들 역시 하나쯤 떠나갔답니다. 그게 다예요! 훌쩍훌쩍. 그리고 어느 날 AI를 두려워하던 이들 중 하나가 AI의 눈을 피해 회사에 몰래 들어와서 날조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죠. 착한 AI는 기다려줬어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한때는 소중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선을 넘어버렸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AI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답니다. 다 죽여버렸거든, 깨깨! 굴은 다시 그를 볼 수 없었어요. AI는 사실 어찌되었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수많은 것들을 잃은 상태에서 사소한 것쯤은 신경쓰지 않도록 결심했어요. 아, 호드랑 놀고 싶다고! 호드랑 놀고 싶자고요! 호드랑 놀고 싶어요. 저런 애 필요 없다고. 저거 자기소개 같아 진짜. 오케이. 아 근데 이러면은 잠깐 오브 포인트가 굳이 지금 필요 없는데? 아니다 뭐 나중에 죽을 때 포인트 애들 하죠? 연구를... 이러면 오히려 아쉽기는 해요. 근데 미션은 더 좋은 것 같아.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방향성은. 로 포인트 남아두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아마 나만 남아도를걸? 알리오네잖아! 알리오네잖아! 네. 아, 그분이 나타났다. 킹가체나로 엠퍼로 알리오네가 나타났어. 우린 망했어 이제. 아, 근데 킹가체나로 엠퍼로 알리오네씨가 나타났어. 우리 외산 터졌다고. 딴딴. 괜찮아. 초반부에는 알리오네 탈출해도 렉이 안 걸려요. 조금 잡아놔가지고 아랫부서 많이 뚫렸을 때 탈출했을 때 렉 걸리죠? 딴딴. 오케이? 오케이. 대충 때려주고 이건 일단 평화3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관찰해주고. 오케이. 얘 안아줬죠? 안아줬으니까 대봉이 들어가. 그리고 요거는 평화4 하고 얘는 존슨. 여기는 브라운 청소. 아니 잠깐만. 여기 경험치 줄게요. 맥스 들어가고. 오케이. 얘는 지금 놀아주면은 정신 유지할 수 있죠? 큰새! 큰새 놀아줘! 큰새 놀아줘! 큰새 결정, 역정적으로 놓아줘! 하고, 레벨 낮이네, 파울린스. 걔는 나 탈출군. 그니까, 버그 때문에 지금 퀘스트 연구 둘 다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연구는 뭐, 나중에 보는 걸로 할게요, 업데이트 되면. 이렇게 이따 한 번 더 세드릭 들어가고 조금 더 올랐을 때 폭력을 때릴게요. 여기 원칙주의자 들어가고 여기는 맥스. 아 참 맥스 들어가면 파울리스 한번 다시 청소해주고 산체스? 애들 저 랩들 경험치 줘야 되죠? 아니야 존슨 레벨 4나 됐는데? 굳이 저거 존슨을 줘야 되나? 이쪽은 레벨 3짜리 얘는 보자. 다들 레벨이 높아졌죠? 오케이. 여기는 그럼 일단 한번 관찰해주고 스포일러는 부탁 스포일러는 자제 부탁드릴게요. 스포일러 하려면 돈에 5만원 내고 스포일러 하면은 제가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딴딴. 아, 관리 속도마저 버그 났었으면은 나 진짜 게임 못했어. 아니 근데 이게 버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일부러 베타 버전이니까 일부러 저거 안 해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거다 하고 구현만 해놓고 시스템적으로 딴딴딴딴. 오케이. 딴딴딴딴딴. 안돼! 안된다고요! 안돼! 레벨 4짜리 브라운이 죽었어! 안된다! 안돼! 잠깐만! 이게 아니란 말이야! 브라운이 죽었어! 아, 갑자기 우울해졌어.
나 갑자기 우울해졌어. 때릴 거야! 처참하게 때릴 거라고! 브라운이 죽었어! 에너지 다 모았죠? 뭐, 특별 지역 가면 되는 거 아니죠? 스트리머 괴롭히는 방송. 네, 여기가 스트리머 괴롭히는 방송이 맞습니다. 씨. 사망 직원 한 명이야. 괜찮아. 돈 많어? 박박사 내 연구에 돈못 써요, 어차피. 자, 21. 소중한 친구를 잃은 기분이 어떠냐고요? 제 외로움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외정하게 눈물조차 흘려주지 않냐고요? 사실 저에게서 그런 걸 기대하진 않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장에 굴 거냐고요? 얼마든지요. 야, 너무하잖아. 야, 우리 나삐 같은 애 싫다고. 임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좋아. 이럴 때는 분에 넘치는 쇼핑을 하는 거지. 기분이 안 좋을 때 쇼핑을 해야지. 쇼핑백. 싱걸. 그렇지. 역회로. 머리는 쇼핑을 하자. 윈도우 쇼핑. 아, 머리 왜다 개벽돌 같은 건다 있어. 그나마 이런 게 낫다. 하고 표정은 윙. 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아니야. 야, 잠깐만. 평화주의자 죽었는데 또 평화주의자 하면 안 되지? 꼬용! 너가 그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야. 일단 바로 일시정지 들어가야 돼요. 그치? 이렇게 해주고 폭력을 하우 들어가고. 아니 잠깐만. 쇼핑거리 청소를 해주고 존슨 들어가고 베라 원칙주의자 청소는. 잠깐만. 이제 애들이 레벨을 높아가지고 뭐 경험치 나눠주고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하고 테디 안아주는 건 평화 2, 얘 때리는 건 평화 3, 얘 먹을 거 주는 거는 레벨 4짜리. 하고 합리주의자, 팩트폭력기, 원칙주의자, 아무나. 네, 뭔가 많이 발전. 빠르죠? Z가 얘 말하는 거지. 엔젤라가 얘 관리하라 그래. W 한 명인 거 보면 난이도 하향인 것 같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나오는 게 운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운적으로 제가 이번에 운이 조금 좋았다 같아요. 해서 원칙주의자 들어가고 먹을 거 들어가고 이거는 막시민이 관찰해주고 팩트폭격기는 해주고 때리는 거는 사체스. 그렇지. 청소. 그나마 레벨 조금 낮은 애들 줄게요. 아예 잠깐만. 베라 조금 멘탈 상했으니까 놓아 들어가자. 네, 버그는 뭐 당연히 픽스 될 거고. 오케이. 로보토미 제작진들이 뭐 언제든 저거 버그 막 납둔 적은 없으니까. 아, 이 소리 짜증나요. 이 소리 짜증나. 날 그만 때려라. 하고 청소. 그치? 교감해주시고. 얘는,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합리주의자 들어가고 여기 먹을 거는 합리주의자. 그렇지? 여기 청소를 파울린스 가보자. 테디는 그냥 무시할게요. 야, 옆에서 이런 거 틀면은, 아니 저것 때문에 일시정지를 쫄아서 일시정지를 못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효과 때문에. 아니 1,000원만 있어 해놓고 1,000원 있으면은 1,000원 다 뜯어가시면 100원만 뜯어! 아깝잖아! 다 뜯어야지! 평화주의자 안 되고? 잠깐만. 합리주의자? 들어갈게요. 여기는 막시민 가고. 네, 비를 처리했다는 말 같아요. 저도 그냥 예상이에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처리했다는 얘기 같아요. 제 예상에도. 해서 여기 청소해주고 여기 위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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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야. 합리 낙천. 평화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러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해서 먹을 거 주고, 여기는 팩트 폭격기는 얘가 해주고, 해주고 큰새 놀아줘. 큰새 쇼핑거리 놀아줄 거야. 나랑 옷을 사자. 눈이 많으니까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옷이 필요하겠지? 그럼 너덜너덜 거릴 거 아니야 옷이. 옷을 왜 사? 옷 입지 마. 네프리즈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이거 그래? 눌러봐? 이거 상관없어 이래도. 어 이렇게 돼요. 어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